귀희의 일본 괴담.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보자. 5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드라이브를 즐기고 돌아가던 중 이미 날은 저물어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길고 어두운 터널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안전운전을 하는 분으로 속도는 그다지 높이지 않는 분입니다만 웬일인지 차가 그 터널에 들어가자마자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후 아빠에게 왜 그랬냐고 묻자 아빠는 넌 안 보였냐? 라고 하시길래 뭐가?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터널 입구에 여자가 서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 곳에 여자가 서 있을 만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농담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빠가 본 사람은 유령이었을까요? 고등학교 때 있었던 공포체험담. 귀신이라던가 하는 것은 아니고 나 자신만이 무섭다고 느끼는 건지도 모르지만 모 전철라인이 막 생겼을 무렵 통학하기에 편리해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칸을 이용했었다. 그 시간이면 학교까지 정확하게 떨어진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시간에 전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진다. 어느 날 아침 언제나와 같이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퍽 하고 등 뒤에서 충격이 나에게 가해졌다. 놀라서 돌아보니 투명한 비닐우산을 가진 50대의 아저씨가 뒤에서 지나가고 있었다. 설마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뭐 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날은 그냥 지나갔다. 다음날 퍽! 또 그 충격이 나를 덮쳤다. 돌아보니 그 아저씨가 지나가고 있었다.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것이 일주일이 가깝도록 매일 계속되자 무서워져서 전철이 정확하게 역에 도착하는 타이밍에 맞춰 승강장에 섰다. 물론 아저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안심하면서 전철에 올라타니 뭔가에 갑자기 강하게 몸을 부딪혔다. 놀라서 충격의 원인이 뭔지 보려고 뒤돌아보니 거기에 그 아저씨가. 잔뜩 쫄았지만 우연일지도 모른다고 태평하게 생각했다. 당시 변태들을 자주 접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그렇게 겁나지는 않았다.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맞춰 전철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승강장에 다가가 바로 올라탔다. 하지만 또 그 아저씨의 공격을 받고 말았다. 아저씨의 얼굴은 웃음기가 있는 얼굴이었지만 눈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너무나 무서웠다. 칸을 바꿔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산으로 내리친다. 전철에 타면 몸으로 부딪혀온다. 너무 무서워서 결국 부모님에게 얘기. 부모님의 어드바이스는 시간을 늦춰봐라 라는 상당히 단순 명료한 답이었다. 조언에 따라서 20분 정도 전철 시간을 늦춰보니 아저씨랑 마주칠 일은 없어졌다. 고작 1개월 남짓 동안의 이야기였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합리한 아기를 받았던 공포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커튼. 자취하고 있는 여동생을 방문한 A씨의 이야기. 여동생의 아파트는 1층에 있고 베란다 쪽은 주차장. 외국 생활로 커튼이 없는 지역에 살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여동생은 커튼을 쳐놓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었다. 불이 들어온 밝은 집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생에게 A씨는 적어도 불을 끄거나 레이스의 커튼을 닫는 쪽이 낫지 않겠냐고 충고하면서 자기는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둘이서 식사를 하고 나서 잘까 하던 중 동생이 모기장 창문을 열어둔 채로 자는 것도 알게 되어 위험하니까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이용하라고도 충고했다. 오늘은 두 사람이니까 모기장 창문으로도 괜찮지만 앞으론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그러나 자기 집도 아니고 해서 A씨는 잔소리를 멈추고 침대 옆에 모포를 깔고 자기로 했다. 새벽 거의 다 된 시간. 문득 눈이 떠졌는데 레이스 커튼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집안을 바라보니 A씨의 바로 옆에 사람의 다리가 보였다. 조심스레 시선을 올리니 모르는 남자가 손에 구두를 들고 서서 A씨를 놀란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황해서 몸을 일으킨 A씨의 첫 마디 누구세요? 예, 남자도 놀란 모습으로 미안합니다. 야쿠자에게 쫓기고 있어서 라고 대답했다. 소란에 동생도 눈을 뜬 채로 멍하니 A씨와 남자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하고 베란다 밑을 보니 맥주 상자가 쌓여 있었다. 빨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남자가 현관 쪽으로 가려고 하자 여기로 나가세요 라며 베란다 쪽으로 유도. 남자는 미안하다고 하며 베란다를 뛰어넘어 모습을 감췄다. 남아있는 맥주 상자를 근처의 술집에 돌려주고 난 후 여동생을 단단히 꾸짖었다고 한다. A씨가 없었다면 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동생은 아직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 커튼을 닫아둔 채로 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한다. 정말 괜찮은 걸까?